나와야지. 아까 건 왜 안 나온 거야? 자, 오늘의 할 게임은 언더우드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으로,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고요. 이 게임 플레이스토어에 언더우드라고 제목 여기 있죠? 이거 치시면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추천 게임에서 있길래 깔게 됐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이 주둔지, 자신만의 주둔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기본 형식은 아마 메이플이랑 비슷하게 전투하는 형식 같은데, 기본으로 주둔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약간 게임성이 두드러진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별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4.5 짜리 게임으로 한번 같이 즐겨보죠. 어떤 게임인지 저도 궁금하니까 같이 즐겨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앱플레이어를 바꾼 다음에 음량이 안 나왔었는데, 저번 게임 하나에서 정확히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네요. 보통 출력되면 나오는 게 아니라, 퀘스트 창, 퀘스트 완료 시 클릭 보장, 보상 수령, 이걸 클릭하면 보상이 나온다. 인벤토리 열기 닫기, 해피 공격 버튼 1, 2, 3, 킥슬롯에서 회복 아이템 클릭으로 회복, 이동 버튼, 캐시 상점 옵션, 심플하게 돼 있네요. HP 있고요, 스태미나 있고요, 데미지, 디펜스, HP, 크리티컬 확률, 레벨 이렇게 다 써 있네. 주둔지도 있고.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알몸이네요.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WASD. 약간 크게 차이는 없다. 저번 예전 이제 닫기키로 닫아진다. 녹스랑 약간 비슷해졌네. 이렇게 해주고, 이 키는 좀 이따가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주둔지 강화. 상호작용 키가 이건가? 다음 레벨을 추가 업데이트한다. 필요한 골드 50. 강화가 가능하다. 근데 소지품이 있네. 소지품이 있는데 지금 홀딱 벗겨놓은 거네요. 닫기. 인벤토리. 있습니다. 건방, 양손검이죠? 건방. 활 있는데. 일단은 양손검으로 가자. 여기 되게 세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신기한 게. 한 번씩 좀 때려볼까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모아서 쏘는 거구나. 오, 노래는 자체 잘 만든 것 같은데. 다른 무기도 좀 써보죠. 되게 약간 느낌 있다. 표정도 약간 귀엽게. 활도 해보자. 활도 스킬이 되게 많아. 이 활도 스킬 있으면, 야 뭐야? 미쳤는데? 되게. 이렇게. 난 양손검을 일단 갑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이니까 거슬린다. 투명한 모드 없나? 가상키 표시 오프. 클릭하여 가상키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거 하면 되나? 이렇게가 아니라 잠깐만요. 가상키 표시 오프를 해야 되네요. 그냥 하면 삭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거?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못 가고. 아이템 있으니까 보면 이동이 있는 거겠죠? 이동이 있으니까 가는 것 같은데. 스태미나 소비량이 없네요? 고르기라도? 모험을 일단 떠납니다. 숲 입구로 가죠. 토끼야, 토끼. 뭐야, 방패야? 잠깐만요. 평타가 별로 안 센 게 떠나서 몸이 너무 아픈데? 좋아. 일단 귀환합니다. 일단 귀환해요. 약간 노래가 크다. 귀 아프다. 약간 그리고 끊기는 게 있어요. 음질이. 제 영상이 끊기는 게 아니라 이 게임 자체 음질이 약간 끊기네요. 이유는 모르겠고요. 다섯 마리를 해치워야지 준다. 이건 뭐야? 광고를 보면은 돈을 준다? 괜찮네. 이 말은 광고가 출력되는 게 그게 빈도가 낮다는 거죠. 출력되더라도.
맵 이동할 때마다 출력이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컬이 굉장히 좋아요. 게임이 심플하면서도. 나 이거 다음 맵으로 가려면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딜이 진짜 세다. 여기 짱이고. 잠깐만.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50원씩 받네 한번 깨면은. 갈색 토끼 퀘스트를 완료해주고요. 슬라임 10번 처치. 좋아. 그렇게 나오면 내가 곤란한데? 좋아! 아 잠깐만. 조금 과하다? 그치? 최초 클리어 보상 다이아몬드 하나. 여기서는 공통 캐시화폐가 다이아몬드네요. 제한시간 내 모두 처치. 어딨는데? 오케이. 잠깐만. 뒤는 안 때리는구나. 자. 이제 귀환 좀 할까요? 그냥 계속 가자. 모든 적을 처치하라. 숲 입구. 비슷비슷한데 싸우는 거는 웹마다 약간 미세하게 특징이 있고, 돈을 더 모아서 주둔지를 좀 하겠습니다. 주둔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던전이랑 호환이 돼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이 게임 특이한 점이 NPC가 없어요. 아마 내가 주둔지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점점 티어를 올려서 강화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느낌이 있네요. 전혀 다른 게임이지만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아 그냥 막 던진 거 입 열린다고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애플레이어가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약간 기분이 쎄해서 뭐 어쩌라고 이거. 아 지키라고? 아 지키라고? 좋아. 뒤에서 쏘면 안 되냐? 야 뭐야 이게 저거리도 맞아? 잠깐만. 오케이. 10초만 지키면 된다. 쿨이 없어 이거. 아 스태미나가 나는군요. 지금은 이게 제일 낫네요. 가성비적으로. 이제 귀환하자. 아 다음 갔다가. 세이브가 있다. 세이브가. 고블린 캠프네. 고블린 15마리 쳤지? 집에 갈 겁니다. 보내주세요. 고블린 생긴 것 좀 봐. 고블린이 두 종류야? 세 종류야? 야 섬세한데. 고블린 귀를 얻을 수 있네요. 귀환합니다. 자 이렇게 얻었고 이제 집을 좀 꾸려 나가야죠. 강화를 해서 추가 제작이 가능하다. 무기 및 방어구 제작 강화. 주둔지 창고 업데이트 한번 더. 아이템 보관 판매. 나 500원이니까 한번 더 되네요. 광산 이용 가능. 입장 광물 랜덤하게 모으고 재입장 가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풀렸다는 거 아니야? 광산. 이건 뭔데? 아이템 제작. 재료 아이템 제작. 구리. 아 이거를 이렇게 써서 지금은 뭐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저 보관합니까 그럼? 창고. 여기다 일단 무기 같은 거 넣겠습니다. 아 한번 클릭하면 넣어지네. 다른 활이라던가 방패는 안 쓸 거예요. 해보니까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이게 토끼 가죽이구나. 방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슬라임 넣어줍니다. 강산 가서 강석 좀 캐오죠. 이거 좋아할 만한 사람도 좋아하겠다. 좀 아기자기하고. 인터넷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올려서 확인이 안 되니까. 뭐야 이게 다야? 아 이렇게? 아 이거 캐는 거구나. 이거 캐는 거구나. 아, 캐는 거네요? 간혹가다 시간 그냥 한가할 때 이렇게 다 가끔 즐겨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임은 문제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젠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당장은 젠이 좀 느리게 된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자, 가죠. 부르자. 여기서 그럼 건설은 안 된다. 아, 건설은 안 된다. 제작. 남은 거 넣어두자. 넣어두고. 주둔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됐어. 이 정도 됐죠. 인벤토리가 넓으니까 고블린 캠프로 갑니다. 자, 여기서 슬라임은 다 나오네. 괜히 넣어놨네. 좋아. 잠깐만, 안 좋아. 한 방에 죽을 줄 알았어. 아, 좋아요. 이 회전감이 최고인데. 고블린 캠프, 고블린을 처치하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치? 아주 깔끔해. 올라갑니다. 좀 많이 나온다. 좋아. 고블린 궁수를 15번 처치하라. 아니, 다음으로 가죠. 제한 시간 동안 생존하라. 아, 내가 생존하라는 거야. 뭐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아, 도트를 계속 집어넣네요, 기분 나쁘게. 한 마리 오는데 생존을 뭐 어쩌라고. 아, 데미지. 아, 나무도 캘수 있네. 대다. 아, 이거 자자자자. 아, 오케이. 게임은 되게 이지 합니다. 아무래도 애들한테 맞추는 게임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 고블린도 있다. 섬세해 게임이. 원래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약간 재탕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짱이구만. 정의 고블린 마을. 정의 고블린 마을은 일반 고블린은 없고 정의 고블린만 사는 건가? 일반 고블린 들어오면은 쫓아내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진짜 잠깐 너무 아픈데, 잠깐.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일단은 돈은 모았어요. 900원. 업그레이드 가능하죠? 벌목장, 나무캔은 강화 사용 가능, 모험 후에 재입장 가능, 모험을 돌아야 재입장이 된다. 닫기 하고요. 다 가보죠. 일단 집이 지어지는 형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한 손금으로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다. 좋은데 잘 캐는데. 옛날에 메가맨 4 제로 기술 같기도 하고. 다 캤네요. 가죠. 자. 지치냐. 자, 여기까지
예, 하는 걸로 하죠. 아마 강화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저거 재료들로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어두워졌어요. 볼까? 이걸로 하는 것 같고, 이것들은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목기네, 투구 같은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재료를 모아 나가면서 상점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골드, 피부 색깔, 머리. 재료 물약, 고대 제작석. 이런 식으로 재료도 모아가면서 노가다 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집을 꾸려나가는 아기자기한 게임입니다. 자, 광고도 없으니까 광고도 없는 무료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광고 없고 무료인 게임.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이 게임은 인터넷에 제목을 처음에 영상 초반 부분을 설명했던 대로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